저기 그 쓰레기 다 저기로 버리는 건데 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만. 안녕하세요. 코스모스에서 온 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저기서 떨어진 발치입니다. 너 러시아에 대해 불건밖에 다른 걸 모르지. 근데 미스터리도 좀 있어요. 러시아 미스터리에 대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미녀들은 많은 나라예요. 미스터리. 왜 그래요? 미녀들 왜 이렇게 많나요? 미스터리. 20년 프레지던트. 미스터리. Это точно Россия? Мы дома только стропадут. Ну да, смотри, видишь, половинчатые дома, как у нас следует строить. 이런 싱크홀 있잖아요, 여러분. 네. 러시아에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 도시에서 많아요. 우리 도시 밑에 아주 많아요. 자동차도 가끔 없어져요. 집도. 아니면 그냥 보통 뭐 산책할 때 갑자기 길에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도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뿔룽. 모스크바에서는 그런 거 없고 큰 도시에서는 그런 문제 있는 거 알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유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 생겨요. 사실은 하나도 미스터리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 아르칸글스키에서는 뭐. 그 오일 맞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렇게 하다가 여기 그 오일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렇게 완전 깊게 오목은 생기고 마인들 만들면서 하니까 그 마인에서는 만약에 너무 못하면 아니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 위 있는 도시에 훨씬 더 위험해지죠. 무서워요. 근데 러시아에 이거 좀 자주 생기는 자주 생기는 큰일이요. 자연에 관리 안 하니까 그냥 한 년에 여러 번 생겨요. 여기 저기 다. 근데 뭐 그 도시가 그런 거 하면 이런 거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 뭔가 자연이 그 미네랄이든 오일이든 광부. 있으면 그걸 마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이거 엄청 잘못한다 봐요. 사람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사람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일도 아니야.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말이 되게 많던데 외계인이 만들었다. 한국에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문이 이거예요. UFO가 추락해서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말했었는데 엄청 넓대요 이게. 그래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사람을 탈 마더 러시아. 마더 러시아. 역시 뭐를 호흡이면 그렇죠. 헐. 아니 운석이 충돌해서 만들어졌대요. 메트 소리 무슨 소리야? 메트 이런 거 만들 수 없어요. 그 메테오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나요? 사이언스 모르는 사람 이런 말했어요. 달에서 뭐 크라터 있으면 라운드 원처럼 쉐입인데 우리 플래닛은 이렇게 아니요. 그 동그란 모양에서 그 이렇게 우주에서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지구에서는 아니요 두두두두두두 네 번째 추측이 핑고라고 땅 밑에 얼음 이만한 얼음이 묻혀 있는 거예요. 언게 다 녹아가지고 그대로 꺼졌다 땅에. 얼음이 아닐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얼음도 그 막 이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점점 녹이는 건데 이런 거는 아마도 메탄가스 때문이요. 미국에서나 한국에 그냥 뭘까요? 외국인이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번에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메탄 알아요? 메탄가스. 아마도 메탄가스 때문에 아니면 오일. 러시아 사람들은 오일 많이 뭐 석유 아니까 아마도 이거 때문에 생겼어요. 그 소련 때는 그 도시가 중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도시에서는 많은 케미컬들 만드니까 그 도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실은
어르신 분들이 그냥 아 우리 도시 완전 중요하다 우리 도시가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좋다 아주 작은 도시요 뭐 집도 많이 없어요 아 혹시 그 하늘색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거 그 저거는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예요? 아 러시아에서는 하얀 바다로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그 케미칼 만드는 회사들이 저기 그 쓰레기 다 저기로 버리는 건데요. 너무 예뻐요. 우리 도시에도 흰색 호수 있어요. 우리 도시에서도 케미칼 다 케미칼 물이 없어요. 저기는 그 만져도 안 돼요. 죽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저기 일시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사람들 실수예요. 이거는 그 소금? 미네랄스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인에서는 칼 물이 나서 그 물은 그냥 칼리 냅두자 칼리 칼리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맞았어요 고문이 광부에 했는데 아무 관리 안 해서 이런 거 끈을 신겼어요 자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러시아는 러시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만. 아, 저기서는 원래 기차로 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싱크홀 때문에 기차 철도 뿅 다 없어졌고 그냥 버스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긴 해요. 그 하얀 뭐 호수나 근데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다른 시벨트들 가는 것이 맞아요. 보면. 그 색깔 때문에 예쁘긴 응. 하는데 맞아요. 그 인스타에 나오는 거. 아 인스타에 나올 만한. 그 아 말디브처럼. 굉장히 물이 막 좀 하늘색이면서 엄청 밝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뻐하는데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무 불쌍 느낌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 지구 좀 불쌍합니다. 타연의 불쌍. 신논현 역 근처에 곧 생길 거예요. 계속 지하철역 만드니까. 근데 아주 큰 빌딩 있어. 뭐 큐브 타워 다른 다 무거운 거 있어. 아마도 몇 년 뒤에. 위험하겠네요. 위험해. 그런 싱크홀 일어나지 않을도록 공사 잘 해주시면 좋아요. 죽겠어. 큐브 안 사라지면 좋아요. 큐브 아직도 필요합니다. 저기 책 스토어 아주 좋아. 예쁘. 정말 미스터리한 얘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건 사실은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인간 욕심으로 문제된 거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상 쪽으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조금 자연에 좀 더 생각하면 좋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